백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대표 안에 바보로 유명하세요. 예, 아, 맞습니다. 네. 아무리 스트레치해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시고 네, 지금도, 네. 네, 와이프분이 차려준 밥상에는 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존대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몇 살 연한데? 띠동갑이거든요. 네, 연하에서 사실 이제 연결고리에는 우리 준영이 형이 계세요. 아니 준영이가 저기 수근이는 부부 소개팅해 준 거야? 아 그게 아니라 같은 갈갈이 패밀리 안에 다 있었잖아요. 스타일리스트로 온 거예요. 이제 우리가 다 공연을 가서 막 뭐 그리고 막 하고 있잖아. 근데 이제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딱 들어온 거야. 재수 씨가 이렇게 들어왔어. 근데 수근이가 이렇게 가발 같은 거 쓰다 말고 그래서 진짜 가발 이렇게 떨어뜨렸어. 어머 왜? 그 고은불가 공연 끝나고 KBS 연구동 앞에 차를 잠깐 세웠는데 너무 예쁜 친구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계속 생각나는데 체험 나왔다 그러더라고. 맞아, 대학에서 실습 나왔다 그러더라고. 맞아 맞아. 아 그럼 못 보겠구나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건데 공연장에 온 거예요. 계속 왔어. 그래서 놀란 거예요. 그래서 가발 떨어뜨린 거예요. 네. 그리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정명훈부터 개그맨 한 4명이 벌써 밥 사주고 영화 보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. 너무 아름다우셔. 아니, 그럼 어떻게 그 많은 개그맨 중에 수근이를 선택했지? 근데 바로 선택한 게 아니고요. 제가 한 진짜 6개월을 공을 들여. 형은 모르지만 형 스케줄 옷을 스타일리스트니까는 동대문 가서 띄울 거 아니에요. 내가 같이 가줬어요. 야. 그래서 매개체가 될 거야. 다 지나간 얘기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경제권이 더 중요해. 질문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. 오빠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. 경제권을 그럼 뭐 그래.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. 다 와이프 명의로 돼 있고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대출 받을 때 결혼하자마자 바로 다 줬어요.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. 진짜로? 네. 그리고 남자가 잘하면 이혼 확률이 진짜 없어요. 결혼에는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게 없어요.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져줘야 그게 이루어지거든. 그 져주는 사람이 웬만하면 남편이 돼주면 좋다는 거죠. 여보,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맨날 져주는 거야. 맞아요. 내가 져주는 거야. 결국은 내가 져주잖아. 남편도 한마디씩 다 한다, 지금. 개그계 최수종. 맞아요, 맞아요.